빅픽처 시즌 2. 기다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그 종근당 네. 우리 그 종국이 형님 친구분 신성고 19기 네, 어? 같이 어머나. 같은 학교야. 아, 1학년 때도 같은 반 했어. 같은 반 했다고? 네. 같은 반 했대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2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자꾸만 네. 기억의 재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나는 진짜로 그런 기억이 없다니까.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런 말 있어. 성공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자기 잘못을 잘 연습이 돼 있다. 그래야지 새해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일이 없었는데 제가 내가 볼 땐 내가 돈 빨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니까 알아서 상납하는 스타일이었나 보다, 우리 학교가. 왜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니까. 딴 학교 올라온 마가지고. 마가지고. 한 좋은 일 많이 했어. 아, 그래. 했든지 아닌지는 뭐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셨다! 와, 오셨다! 오셨다! 와, 오셨다! 자, 여기 앉아주시죠. 예. 이야. 야, 잘 따라왔다. 네. 속 시원하게 깠다. 네. 걱정. 본인 소개 한번. 네. 카메라에. 카메라 들고 하면 돼. 네. 셀카 찍듯이. 네. 종근당에서 OTC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지용호입니다. 아, 팀장.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그때 잠수 잠깐 아, 하셨잖아요. 종료 전화도 네. 안 받고. 이제 여기 이제 뭔가를 이제 별감으로 갖고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지, 우리한테. 그래서 잠시 피하셨던 거고. 아, 근데 바쁘기도 했었고요. 네. 연예인 전화를 거절한다는 이 맛도 또. 아무나 그 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티나게 거절을 너무 이거 회사 전화도 아닌데 개인 전화를 후배가 받는 건 좀 약간 상황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저희 플랜도 세운 다음에 얘기를 해야 앞으로 또 계속 또 친구로서의 인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저희가 뭐 비즈니스 하기 전에 그래도 친구분이시니까 옛날 추억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아, 예. 대신성고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안양에서 예. 일단은 남자들이 가는 제일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고 네. 아무나 잘 못 들어갔고요. 어, 왜요? 네. 시험 나서 또 들어갔고 일단 이제 그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하듯이 네. 이렇게 또 원서를 내고 그때 고등학교 떨어지는 게 있었죠? 있었죠? 예, 예. 있었죠? 예. 네.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미달이라고 아 잠깐만요. 저 이제 자 이제 미달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 때 미달 맞습니다. 저희 때 미달 맞습니다. 네. 맞잖아. 맞지만 미달이야. 미달은 맞는데 어쨌든 시험은 다 봤고요. 오. 원서도 오. 내는 분들 원래 그 성적이 맞는 분들이 낸 것도 맞고. 예 예. 우리 부모님 미달 낸 것도 모르신단 말이야. 야 그걸 모르셔? 어렵게 붙은 걸로 아니, 내가 알고 계셔서 부모님 이해해 주시지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저희 학교가 그때 그래서 아, 굉장히 진짜 명문에 공부만 하는 학교인데 그 우리 해 때 4개 안양에 4개인가 3개 중학교에 짱이 다 왔어요 아, 나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성고 하면 네. 이제 잘 놀고 네. 공부도 잘하고 애들 괜찮나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 킹카드? 그럼요. 그 제가 학교가 이제 1년마다 이제 신성제라고 네? 축제를 합니다. 오. 학교마다 축제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러면 그냥 다른 학교 그 지역 안양에서 그냥 막 표 한 번 구하려고 원어원 표 구하려고 예? 예? 난리가 나. 청룡 때 올라가셨나요? 저 올라갔죠. 어. 댄스 동아리. 아 진짜? BL 보이즈라고요. 예. 댄싱 리틀 보이즈. 오. 네.
저희는 댄싱 리틀 보이즈로 만들었고 선생님은 더티 레이지 보이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게으른 아이들. 예? 그래서 이제 2학년 때까지는 네. 제가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우리 이제 정장을 빼입고 네. 그때부터 이제 진짜 건달 생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건달 생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예. 학교에 이제 오는 아. 이제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여태까지 어렌지하고 안양 대신성고등학교의 설명을 들었어요. 박수 한번 받고요. 이 정도로 역사가 깊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제 학교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김종국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뭐 친구들이 연락 와서 네. 뭐 이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애들도 있었고 예예 예. 아 원래 다 풀고 가세요. 예. 아니 애들이 다 오케이 일단 들어봐 일단 들어봐 아니 일단 들어봐 상관없어.